정말 어렵게 골랐어요. 토시살이에요. 귀한 부위죠. 네. 그러니까 소 한 마리에서 300g에서 500g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귀한 토시살을 그렇죠. 이용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로 어떻게 만들었을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알렉스 씨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건지요? 제가 지금 고기를 네. 이제 한참 치대고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고기가 두껍다. 안에 치즈가 들어갔다.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게 만드는 과정도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한 장 한 장 이렇게 만든다는 거. 자, 네. 1인분이에요. 그죠? 누가 봐도 1인분. 자, 우린 여기다가 치즈를 넣어요. 자, 그리고 우린 여기다가 뭘 덮어요? 고기 한 장을 더 덮어요. 자, 빵 아니에요. 더블이야, 더블.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기예요, 고기. 네네네네. 고기, 치즈 이게 답니다. 네. 들어가는 거 딴 거 없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2인분 같죠, 여러분? 20인분, 22인분이라 그래갖고 네. 이거를 11개를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요게 1인분 이거 1인분이라고 그렇죠. 치고 22개를 보내드린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자, 한 장 한 장 이렇게 넣어서 좋은 고기 넣고 안에 네. 치즈 넣고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맛있게 구워야죠. 맞습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구웠을까요? 요즘 이제 캠핑철이 이제 다가오니까 네. 이제 나가서 고기 구워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먹어보면 아시겠지만 나가서 고기 먹으면 맛있죠. 이유가 맛있죠? 뭘까요? 멀리 가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네. 자, 여러분 고기는요 원래 직화로 구워야지 더 제맛이 불맛. 나는 거예요. 불맛. 왜냐하면 이 불에 따라서 어디에 그렇죠. 굽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맛이 고기는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참수 직화구이기 때문에 네. 그냥 직화구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딱 드시면은 이게 풍미가 확 있어요. 고기 그 본연의 그 고유의 맛 있잖아요. 잡내는 잡아주면서 그 고기의 육질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참수 직화구이. 자, 실제로 저희가 좀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와, 나 이 소리 너무 듣고 야, 싶었어. 이거구나. 그 직화의 그 지금 의미 이걸 저희가 지금 생방송 중에 보여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와.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못해요 이제. 야. 아니 집에서 이렇게 하려고 해도 예전에는 네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베란다에서 생선도 구워먹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못해요. 이제 맞아요, 그 맞아요. 향이 윗집에 올라서 피해가 난다고 네. 네. 이제 그걸 못하거든요, 여러분. 맞아요. 이제 금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요, 그럼요. 아예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그런 연기 피우고 그러는 것들을 못합니다. 좀 위험할 수도 있고요. 절대 못해요. 그쵸. 자, 그래서 저 끝에부터 네네. 여기까지 예. 돌집 피는 거 다 보셨죠? 야. 제가 다 해서 네. 포장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배송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땡! 여러분 받으시면 홈에 쇼핑해서 안전하고 신선하게 자, 배송. 그렇죠. 해동 살짝 하시고요. 2분에서 2분 30초 딱 돌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 다른 샘플 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네. 받으시는 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제가. 받아보시는 상태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고 네. 네. 배송이 될 때 한 팩당 네. 170g씩 넉넉하게 넣어서 넉넉하게. 더욱 마음에 드실 거고요. 그러니까. 자, 안에 일단, 양송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소스도 네. 보시면은 야. 많아요. 아니 야. 일단 소스가 좀 풍성해서 보기도 좋고요. 실제로 뭐 알렉스 씨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방송 끝나고 소스만 또 따로 구입하신다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네. 워낙 소스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방송할 때는 그러고도 남았어요. 예, 제가 남았어. 한참 방송할 때는 이 남은 소스 가지고 좀 밥도 비벼 먹고 그럼요. 여기다 채소도 좀 볶아 먹고 아 그렇게 먹었는데 네. 야, 또 옛날 생각나네요. 그니까.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100만 팩 이상이 더 판매가 돼서 지금 팩. 무려 500만 팩 매진만 해도 예. 14번 한 분께서 재구매하신 건수가 네. 42번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방송할 때는 20팩 드렸는데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오늘 최다 구성으로 무려 22팩인데요 야 넉넉하다. 아니, 지금 치즈가 한 팩 한 팩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안 본 그러니까 사이에 제가 어깨가 좀 이렇게 싹 올라가지 않았어요? 네. 100만 팩 정도 싹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00만 팩이 예. 좀 올라갔어요. 힘도 좀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어깨가 네. 그래서 전화가졌나 봐요. 운동을 좀, 또 하시고 예. 다이어트도 많이 하시면서도 드실 건 다 드신다는 예, 다 예, 먹죠. 네,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예, 예. 야, 자 일단 또... 여러분들 이제 이 지금 야.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죄송해요. 이게 맛을 볼 수는 없잖아요. TV에서. 근데 칼 들어가는 걸 딱 보면 아시겠죠? 패티 스테이크라는 게 푸석푸석하다는 편견이 이제 버리셔도 그러니까. 돼요. 왜냐? 이제 알렉스 스테이크가 있으니까. 왜? 아 이거 또? 이거였구나 이거. 아니 음악이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도 안 먹을 수가 없네요. 정말 이 부드럽게 씹히는 맛이. 같이 먹을까 우리? 어. 이거 씹자면 아, 되겠어. 누가 누가 누가. 야. 하여튼 우리 로맨틱하게 보입니까? 네. 로맨틱한 맛이야 이거. 야. 스테이크와 이로 씹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저희가 이로 씹어 먹습니다만 이게 부드럽게 그냥 혀로 딱 이렇게 씹히는 듯한 그런 부드러움이 있다는 거예요.